신도시 상가 가보면 정말 터무니없게 상가를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근데 그게 다 팔리니까 그 금액에 팔고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업하는 분들부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좀 돼 있어야 이런 상가는 고평가되었다, 이건 나쁜 입지다 라고 걸러낼 수 있어야 그런 거 공급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아, 팔리니까 자꾸 그 상가 택배하는 자리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서 먼저 2프로 어디 갔어? 잠깐 지금 저 응? 신전 청소하러 좀 갔습니다. 청소? 네. 청소 좀 하고 금방 올 겁니다. 네. 자, 111번째. 지난주 저희가 신과 함께 부동산, 특히 이제 상가 투자 실패 안 하는 법. 요걸 이제 근데 반향이 장난 아니었어요. 주식 애들 다들 관심 있는 우리는 솔직히 그때 막 됐잖아. 야, 누가 상가하고 관련 있겠니? 그랬더니 생각보다 상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제 지난 방송의 속편으로 예비 창업자 뭐 상가 쪽에 내가 좀 뭔가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아니 근데 임대하시는 분도 몫이 어디가 좋은지, 또 예를 들면 임대료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업종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댓글이나 문의가 상가 투자도 관심이 있는데 네. 나 장사하려고 그런다.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도 항상 마음 한켠대는 아유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리얼한 얘기를 지도와 네. 함께 해주시니까 좀 더 해달라는 분이 많으셨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 매출이 3천 나왔는데 그럼 3천이 많이 번 것 같지만 실제 거기서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들 좀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 2분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 일단 학원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뻔뻔하신 분입니다. 뭐가 이래?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자기소개 해주실 때까지 항상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아니, 원래 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 이쪽 부동산 쪽에서 특히 상가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우유빛깔 김종률 엄청나던데. 네, 팬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자, 하여튼 우리 김종률 원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하지만 오늘은 또 굉장히 색다른 접근으로 네. 부동산 특히 상가 쪽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종률 원장님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볼 것이 내 상가가 혹은 내 점포가 지금 괜찮은 곳에 위치해 있는가 요거를 그렇죠. 감이나 사람들의 소리나 이런 게 아닌 예. 정확한 데이터 매출 예, 이렇게 알아보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좀 보면 됩니까? 일단 회원님들 일반적으로 네. 그 창업하시려거나 네. 상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갖고 있는 오해, 네. 잘못된 것들, 아, 그거 조금 바로 잡고 예. 몇 개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원리랑 상권이 형성되는 원리에 맞춰가지고 네. 아,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뒤로 가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이런저런 프랜차이즈가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이 정도 매출이니까 월세 이만큼 내고 손익이 이렇다. 여기까지 그냥 샘플로 네. 좀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하나 안내 말씀드리자면 뭐 오디오로 들으셔도 전혀 불편함 없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화면과 함께 보시는 게 그렇죠. 가장 직관적으로 예, 로드 뷰도 좋죠. 나오고 또 이 네. 지적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엑셀 스프레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이게 쓰는 법도 우리 원장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그 인터넷에 그냥 있는 지도죠? 예, 예. 뭐 따로 뭐 사는 유료 이런 거 아니죠? 돈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돈 없습니다. 돈은 많으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일 원장님과 함께 한번 지도로 찾아 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한 줄로 된 거는 그거는 좀 믿지 마라 이런 예, 얘기 하셨는데 예. 예, 오늘은 어떤 오해들입니까? 오늘 뭐 이야기해보자면 네. 이제 사람들이 상권이 좋냐 네. 입지가 좋냐 이런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상권이 중요하다 입지가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상권이랑 입지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권은 일종의 바운더리 개념이잖아요. 큰 개념이고 예, 지역 개념이고 입지는 그 지역 내에서 몇 등 자리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자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강남역 상권, 홍대역 상권 이렇게 예. 이제 있는 거고 거기에 예.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입지고 예. 예. 그 이제 입지가 좋은 데를 간다는 말은 지역은 구리지만 그 지역 내에서 똘똘한 자리, 1등 자리를 들어가는 게 이제 입지를 네. 보관 입지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네. 실제로 뭐 강사들도 상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어디서 틀렸냐면
상권이 중요하다. 그럼 강남역 상권이 제일 좋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럼 강남역 상권에서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창업하려는데 1억밖에 없다. 그럼 1억 가지고 강남역 상권에서 뭔가 김밥집을 하겠다. 그럼 아마 강남역에서 제일 구린 데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강남역 제일 멀리 떠. 거기서 창업해서 나올 네. 수 있는 매출하고 네.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기 좀 불편합니다만 좀 완전 비인기 지역에 비인기 지역이지만 그 동네에서 그래도 마을버스라도 다니 뭐 이런 데 간다. 예를 비인기 지역이다. 네. 그런 데면 강남역의 3등 자리가 강남역 그 좋은 상권에서 가장 꼴등한 입지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매출이 좋거든요. 그 경우가.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 네. 상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 할 거지만 이제 네. 주로 입지 좋은 데가 어디냐. 네. 지도를 펴놓고 이 네. 지역이 좋냐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어디가 좋냐.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요. 네. 네. 예.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전문점 프랜차이즈점 있고 그 옆에 자리다 그 건물이다. 네. 그럼 일반인들이 그 자리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뭐 버거킹 있고 스타벅스 있으면 예. 거기 왔다가 우리 가게 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저 입지 다 분석했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거기서 예전에는 그 말이 좀 먹혔다 그럴까요? 그런 분석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신도시 상가의 경우에 네. 상가 분양가들이 좀 비싸지고 네.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다 이럴테면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경우가 그 경우는 꼭 1등 자리 안 들어가더라도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점이 없으니까. 요거 뭐 지도로 보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우리 저 김 대표님 뭐 말 막히면 지도로 가. 자, 커도 있어.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기 동탄 이신도시. 에? 동탄 이신도시. 예, 11자 아. 상가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리베라 예. CC 옆에구나. 왜 11자라고 하는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11차? 11자. 젓가락? 예. 11자가 뭐예요? 젓가락처럼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한 줄 있고요. 네. 아, 큰 길 예. 양옆으로? 예, 예. 아, 그걸 11자라고 그래요? 그 젓가락 상권이다. 예.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네. 그 상가가, 프라자 상가들이 왼쪽에 한 줄, 오른쪽에 한 줄 이렇게 있는데, 아, 큰 길 양옆으로 예.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동탄 순환로 양옆으로 이제 프라자 상가 쭉 이렇게 두 네. 줄이 있는데, 아, 이런 데가 좋은 데군요? 아니죠. 이제 뭐 그냥 그런 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배우 수요가 세대수가 예. 오른쪽이 훨씬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죠? 예. 아, 왼쪽보다는. 11자 상가의 오른쪽에 훨씬 예.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예, 동탄 11자 상가 보면은 예. 한백초, 한백고, 한백중을 끼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이쪽이 훨씬 많아요. 오, 그러네. 학교가 세 개나 있고. 예. 그죠? 예. 그러면 상권도 당연히 입지도 이 상권 내에서 오른쪽에 있는 11자 상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 훨씬 더 입지가 좋겠죠. 당연하죠. 학원, 병원 뭐 등등 한다. 뭐 이쪽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쪽 아파트들은 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네. 네. 이래되면 여기 학원이 별로 잘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병원을 가도 여기가 더 많겠죠. 애들 애 키우는 엄마들이 이쪽에 많이 살 거니까 오른쪽에. 네. 네. 그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11자 상가 중에서 오른쪽 상가가 더 좋은 상가인데 베스킨라빈스가 요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너에 베스킨라빈스가 이쪽에 있죠. 아, 좋네. 예. 그럼 베스킨라빈스가 왜 그러면 더 좋은 자리가 아니 이 자리 갔느냐. 네. 또 이제 이 베스킨라빈스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어떤 데서 현혹되면 안 되느냐. 네. 이 상권에 이 전체 상권에 베스킨라빈스가 하나 들어가는데 네. 이 자리를 골랐다는 것은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개발 담당이 볼 때는 이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를 본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아, 예. 어쨌든 뭐 대기업이고 하니까 예. 괜찮은 자리 골랐겠죠. 그리고 이 SPC 그룹이 점포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파리그레상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 건 우리가 아까 지도로 보면서 공감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 예. 일자, 그러니까 일자가 왼쪽 오른쪽에 큰 길 사이에 두고 있는데 네. 오른쪽 뒤에가 훨씬 더 사람 많이 살고 학교도 세 개나 있고 예. 무조건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입지는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베스킨라빈스가 왜 왼쪽으로 들어갔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추정하기는 네. 오른쪽 자리에 1등 자리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 맞은편 쪽으로 간 게 아닐까. 오른쪽 상가들이 대체로 더 비싸겠군요 그러면. 예, 예. 당연하겠죠. 근데 베스킨라빈스 입장에서는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경쟁 업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 살로움은 무조건 온다. 예. 아. 그래서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들이 자리를 구할 때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업체가 자기네들이 매장 그 자리를 선정할 때 입지 선정을 할 때 그 상권에서 제일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 이 정도 배우 세대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 매출이 나오려면 매장 면적은 이만큼 필요하다. 네. 그 면적으로 이 매출이니까 월세 낼 수 있는 수준은 요만큼이다. 그럼 그 월세 낼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제일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를 고르거든요. 예. 그러면 상권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안 좋은,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업종에 따라서는 1급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아닌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유명 프랜차이즈 뭐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온 자리다 예. 라고 해서 제일 좋은 자리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 유명 예. 그 프랜차이즈들이 왔다고 해서 그 옆자리가 또 베스트 자리는 아니라는 거. 예, 그렇죠. 예. 아까 베스킨라빈스 옆자리를 부동산에서 추천하면서 야 봐라 베스킨라빈스 들어올 정도면 여기가 최고 자리다 예. 이러면서 비싸게 좀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뭐 프랜차이즈 뭐 들어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유명 프랜차이즈들 보면서 거기를 무조건 따라갈 건 확실히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거기가 손님이 넘쳐갖고 우리 가게까지 올 걸 기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된다. 예, 그럼요. 네. 입지와 상권 중엔 입지가 우선이다. 예.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옆자리라고 반드시 잘 되는 거 아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탈길에서는 상권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비탈길. 예. 아. 경리단길? 아니, 경리단길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비탈길이죠, 거기. 칼럼이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많이 있는데, 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사람들이 걷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래서 상권 형성이 잘 안 된다.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 거짓말이에요. 아, 순 거짓말입니까? 예. 비탈길에서 상권이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그거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 말은 맞는데, 원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공은 아니잖아요. 공은 아니잖아요. 굴러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걸어 다니는데 옆에 볼 겨를이 왜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네. 비탈길에서는 이를테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다. 지하철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일정한 레벨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 그럼 비탈길 중간에는 지하철역이 거의 없어요. 다 비탈길 내려와서 맨 마지막 바닥에 이쪽 평지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평지 쪽은 역세권 상권일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요가 작죠. 배우 수요가 작아지면서 네. 상권이 그 그게 적어지면서 상권 형성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탈길이라 하더라도 네. 상권 형성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는 있다. 예, 그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비탈길이 그러니까 아예 뭐 비탈길 자체가 고려 사항이 아닌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오르막 내리막이라서 상권 형성 안 된다 이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숭실대 상권 같은 데 가보면 숭실대? 예. 숭실대? 그러니까 숭실대가 있고 여기 숭실대 입구역 지하철 7호선 있는 지역은 여기는 네. 이제 내리막 내려와서 여기는 평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숭실대에 올라가는 여기를 보면 여기 3번 4번 출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올라가기까지 이 길이 엄청 오르막이거든요. 네. 숭실 3, 4번 출구 쪽에서 숭실대가 이 오르막길인데 그러면 이 오르막길의 중간쯤인 요 구간에 상권이 나쁘냐? 나쁘죠. 다른 데보다 당연히 나쁘죠. 근데 여기가 나쁜 이유가 오르막이라서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비탈길이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요 앞에 학교 앞에 있죠. 네. 여기도 상권이 나빠야 되거든요. 입지가 나빠야 된다고요. 장사가 안 돼야 된다고. 똑같은 오르막이니까 여기도. 네. 근데 학교 앞은 학교 앞이라는 고인 수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 앞은 뭐 좀 되게 그런 거네. 우리 학교가 대부분 오르막에 있어요. 많이. 예. 땅이 싸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 정문이에요. 학교 네. 쪽이고 이쪽은 상권이 되게 입지가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봤던 요 자리는 그럼 왜 나쁘냐? 여기도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비탈길인데 여기가 비탈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비탈길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니까 역세권 상권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는 학교 앞이라는 학교 앞 유효수가 고정된 게 고인 게 딱 있어요.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입지가 별로인 거지 오르막 내리막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새는 상권이라 이거죠? 예예. 예. 아. 여기도 지금 학교 앞 이 자리도 분명히 오르막이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까지 또 계속 경사예요. 근데 왜 여기는 입지가 좋은데요? 학교 앞이라서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거주도 많이 하고 이런 데라서 네. 딱 요 자리는 입지가 괜찮아요. 이쪽도.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파란색으로 쳐놓은 예. 그러니까 그 경사 비탈길 예. 여기가 상권이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하는 역 앞에라든지 학교 앞에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한 박자 빠진다는 거죠. 그래요? 예. 예,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거 뭐 아령 상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숭실대 말고 그럼 지금 이 지도에서 예, 예. 여기서 제일 좋은 상권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역 주변도 있고 학교 예. 바로 앞에 정문도 있고 예, 예. 정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예. 여기서 제일 1급지는 어디예요? 제일 좋은 상권 형성된 데는 어디예요? 맥도날드 있는 데 아니에요? 맥도날드 여기는 학교 앞이니까 분명히 여기는 여기대로 굉장히 좋은 네네네. 상권이 될 거고 아마도 학생들이 이쪽 출구로 나오는 요인보다 이쪽에 왼쪽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공학관 있고 한국 기독교 박물관 이쪽으로 나올 요인이 훨씬 많은 게 출구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출구가 두 개 있다 하더라도 뭐 미래관 쪽으로 나올 학생들 적겠죠. 그럼 여기 투썸 플레이스 있지만 이쪽보다는 네. 맥도날드 쪽에 입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거기가 낫고. 이 예. 네. 가운데쯤 있는 학생들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나올 그렇겠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겠지. 예. 그리고 3분 출구 나와서 이렇게 내부 안에 뭐 이렇게 3분 출구 나와가지고 학교 안으로 바로 예. 다이렉트 간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어디서 술을 먹나 그러면? 아,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나? 일단 숭실대 입구역에서 제일 자리 좋아 보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번 출구 뒤쪽 이쪽일 것 같거든요. 주거지가 네네. 보시면 아, 배우가 예, 요 두 개 앞에서 한 1559세대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아이고 무슨 아파트 이름이 계속 넘어가네. 센트럴 파크 예,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1559세대고 네. 그 옆에가 이제 또 882세대가 더 있으니까 두 개 합했을 때 뭐 2,100 세대가 있고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원룸들 많이 예, 있을 거고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네. 출구가 지금 여기 봐서는 요 뒤쪽으로만 막혔다라고 본다면 제가 네. 가보진 않아서 잘게 모르겠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로만 분석하는 겁니다. 예. 네. 지도로만 보자면 지금 요 두 개 아파트 단지가 합했을 때 2,100 세대 요길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타러 갈 때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숭실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아, 오 맞나 봐. 왜냐면 여기에 파리바게뜨가 있어. 이 아, 사이 여기 예, 예.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위에 파리바게뜨랑 올리브영 스타벅스도 있어요. 예, 그러네요. 아, 가는 길에 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여기 지금 지도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야 역시 그 아파트는 이제 출구가 어디로 나올지가 예. 뭐 있을 거 다 있네 저기.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CU, 한라장 네. 모텔. 모텔. 아, 그거 예리하십니다. 예. 뒤쪽이 이제 공원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 막혀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수요가 예. 다 지하철역 쪽으로 나가게 네네. 되니까. 그렇지, 무조건 나가야 돼. 예, 그럼 이제 이쪽에 상가 입지로 보자면 뒤에 유효수요에 대한 배우수요에 대한 네. 지배력이 아주 압도적인 자리가 되겠죠. 야, 그래서 예. 그런가 진짜 다 웬만한 게 다 있네요 여기. 예. 네. 말씀드린 순간 이 프로님 등장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임장 좀 다녀왔습니다. 네. 숭실대 입구역 지금 다녀오신 거죠? 네. 네. 실제로 있더군요 정말. 아. 맞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요. 다 좋은데 저런 게 문제야. 지금 라디오에서도 몇 번 지각해도 아닌 것처럼 막 하다가 그때 비난 댓글 많이. 아, 솔직하세요 사람이. 네. 자 지금 지도를 통해서 이제 상권 특히 이제 입지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좋은 입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비탈길에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비탈길이 좋은 자리다. 그 말도 아니에요. 예. 아, 고정관념을 깨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숭실대에서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네. 수요가 고이는 데가 지하철역 학교 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아령 상권이네. 예, 아령의 손잡이 같은 데죠. 아. 무게 중심이 지하철역에 있고 학교 앞에 있고 여기 아령의 손잡이 같은 데죠. 네, 네, 네. 이런 데는 그냥 지나가는 데거든요. 지나가는 데라 가지고. 사람은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소비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아, 예, 편의점이다. 객단가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야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봐라. 저 유동인구 봐라 저거. 그렇죠. 유동인구 봐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딱 아령이래니까요. 아 그렇게 예, 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왜 매출은 안 일어나요? 여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봐봐요. 자, 학교 앞에서는 아 내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 학교 앞에서는 애들 나와서 뭐 사 먹죠 급하게. 뭐 사 먹고 빨리 다시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뭐 살 거 있으면 사고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한 잔 할 때도 지하철역 근처에서 먹는데 이 사이에 있는 데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고 너무 거기서, 가까워서 거기서 뭘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비탈길 상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저번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야, 그 경리단 길 봐라. 그 얼마나 고바이냐 거기. 어? 사람 샌다. 그 평일날 가봐라. 아무도 없다 거기.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경리단 길은 그 경사가 아니라 그냥 지도로 봐도 거긴 상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근데 한때 왜 이렇게 좋았어요, 대형이? 예. 그 SNS로 뜬데지 않습니까? 내 경리단 길 때문에요. 언론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나 경리단 길 안 될 거라는 말을 그게 오래전에 했다고. 예, 굉장히 오래전에 석천역을 저형을 소개시켰으면 됐잖아. 몇 년 전 책 제가 첫 책 내기 전부터 경리단 길 가보고 여기는 아닐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잘 되고 있을 때. 아니,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 상가 건물 임대로 올라가는 게 네. 그게 그 특색이 느낀 영업했던 그분들이 상권을 살렸는데 부흥시켰는데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그는 쫓아냈다.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이제 홍대나 뭐 이런 데처럼 뜨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판매점들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브랜드점. 예. 판매점이 좋아하는 자리는 경리단길 같은 데가 아니에요. 거긴 판매점은 없어. 예. 경리단길에가. 예. 아까 숭실대 아까 보니까 뭐 올리브영 해놨는데 네. 경리단길 그런 데는 올리브영에 들어가냐 또는 뭐 매장이 적음 적은 면적이 적음 적은 대로 뭐 코스메틱 브랜드가 들어가냐 패스샵 같은 게 선호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면 임대료 수준이 식음 업종들이 낼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낮은 단계의 식음업종에 있다가 좀 식당이나 더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테이블 장사로는 월세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판매점들이 들어가기 나쁜 입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점포 개발하고 있는 뭐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니들 그런 데 들어갈 그 경리단길에 입점할 거 검토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수준이 지금 뭐 그전 낮은 단계에서 좀 높은 단계 올라왔다 하더라도 네네. 여전히 식음 업종한테만 맞는 자리거든요. 근데 좀 거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올렸군요. 그 이제 비싸게 산 거죠. 더 이제 쉽게 말하면 건물주님들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세입자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정도 자리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월세를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된다. 이 감이 없어요. 그냥 추어 짜서 올리라 그러면 장사 열심히 하라 그러면 뭐 매출 나오고 뭐 블로그 열심히 하고 하면 아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 월세 내수 한계가 딱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 연예인이 또 뭐 그 경리단길에 뭐 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그거 봐라 얼마나 좋으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냐 꼬마 예. 빌딩 그렇게 되면 그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예. 브랜드 판매점들은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판매점들이 들어갈 만큼의 입지가 아닌 거죠. 예. 뭐 대형 판매점이건 화장품집 같은 데건 네. 그런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에 뭐 패시샵이 들어갔다. 패시샵이 분당에 저기 서현역 앞에 가보면 네. 서현역 앞에 있는데 거기 로데오 거리에 있는데 그 작은 매장에서 1매출이 거의 500만 원 이래 나오거든요. 화장품? 예. 패스샵이 아직도 이렇게 성업 중이에요. 패스샵 같은 거 다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응? 거기는 되게 장사 되게 잘 되거든요. 홍대에 예를 들어서 뭐 토니몰리 이런 것들 있다. 그런 것들 매출이 500만 원씩 이렇게 나온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에뛰드하우스는 더 많이 나오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매장이 작건 큰 간에 매장이 크면 올리브영이나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네. 옷가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건데 네. 홍대는 뜰 수밖에 없는 게 아, 홍대는 상가 건물 사더라도 한 레벨 더 올라가겠다. 식음 업종이 들어가서 상권을 살려놨는데 판매점이 들어가겠다. 홍대는 딱 그 감이 잡혔거든요. 홍대는 상권 볼륨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서 일입지 자리다. 역 뒷라인이다. 메인 자리다. 그런 데는 판매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제가 홍대 조사를 홍대 이제 매출지도 이런 거 막 조사를 해볼 때 그 화장품 가게들 매출 조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물론 편의점도 많이 했습니다만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격리단길에 그런 걸 들어간다. 하루 매출 100 못 팔걸요. 아니야, 격리단에 뭐 사러 간다는 사람은 없어. 놀러 가고. 예. 가끔, 그것도 가끔. 어? 저녁에 뭐 맥주나 한잔 할까? 그렇죠. 그렇죠. 네? 분위기 내고. 예. 그것도 특정 연령대에 있는 분들만. 예. 거의 사람이 없어. 주말만? 예. 아니, 주말도 뭐 그 날씨 좋은 날. 그런 날. 그게 주차도 안 되고. 맞아, 맞아. 지하철 예. 안 되고. 예. 그럼 왜 뜬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게 뭐 SNS로 떴어요? SNS로 뭐 띄운 건데. 그렇죠. 그 제가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말씀해 드리기를 유행 산업인지 유망 산업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 아, 유행이냐 유망이냐. 예. 상권도 여기가 유행 상권이 될 건지 아. 유망 상권이 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렇구나.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데인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건지. 예, 예. 창업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 기대감 중에 한 개가 뭐 뜨는 아이템 뭐 없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래 못 가는 업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찜닭 뭐 이런 거 옛날에. 예, 찜닭 뭐 디저트 뭐 있잖아, 뭐. 시장만 해도 엄청 그리고 이런 많았다가. 거 있잖아, 뭐 방탈 이런 거거든. 예. 지금 방탈 좀 안 될 걸? 아, 네? 한번 가면 이제 뭐 질리지. 자,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예. 유망한 예. 입지를 유망한 업종을 잘 찾는 게 하긴 뭐 당연히 이건 뭐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 어디냐? 네. 장사 잘 되는 데는 그래서 충분한 배우 수요를 갖추고 네. 충분한 세대수 아파트 세대수로 이야기하자면 한 네. 2000세대 이상은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은 갖추고 네. 그 2000세대가 다니는 길목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 제일 많겠다. 그 자리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자리예요. 네, 현실의 문제란 얘기네. 뭐 예. 감이 아니라 현실. 예. 2000세대. 그래서 2000세대. 감에 의해서 자리를 보게 되면 코너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보게 되고, 무조건 코너 자리다가 되게 좋아 보이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건물 깨끗하면 좋은 입지처럼 보이고. 근데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요런 자리 한번 보면, 네. 여기가 지금 수원시의 화서역 상권인데, 네. 화서역 나와가지고 여기 주공포라자라고 있습니다. 네. 화서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있고, 여기 상가 건물. 여기 학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변듯해 보이죠? 네. 지도로 가서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수원에 여기 화서역이 있고 네. 지금 주공포라자라는 건물이 요 상가 건물인데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요거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이게 과거의 로드뷰를 보면 네. 이 건물인데 이 자리인데 네. 번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야? 보시면 아파트 이렇게 있고 그죠? 아파트 있고 코너에 이제 학원 쭉 들어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장사가 잘 되냐? 잘 될 거냐? 뭐 창업을 했을 때 이런 데 학원 내면 학원 잘 될 거냐? 네. 지도로 따져보면 이 감이 되게 잘 잡히거든요. 지도상으로는 괜찮았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 이 상권을 먹여 살리는 절대적인 유효수요는 5단지, 4단지 아파트인데 요거 두 개 합해질 때가 한 1700세대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300세대. 그러면 여기 405동 사람들이 네. 생활 동선이 동쪽에 있는 산을 많이 가겠습니까? 서쪽에는 지하철을 많이 가겠어요. 아, 그러네. 지하철. 아. 지하철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면 요쪽에 역 앞에 상가들이 또 있어요 이쪽에. 그랬을 때 아주 약간 차이지만 똑같은 세대수를 놓고 양옆에 있을 때 동선은 그러면 더 우세한 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더 좋은 자리가 되죠. 그럼 여기 중에서도 여기 주거지 사람들이 여기 상가 이용하러 간다. 아, 이쪽 면이겠네. 예, 어떤 업종 이용하러 가겠어요?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것들 그래. 않습니까? 저쪽에는 가세차장이 있네. 파워카손 세차장. 예. 저거 그만큼 저기 땅이 싸다는 얘기지. 세차장이 있다는 얘기. 예.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는 곳은 저 상가 나쁘지 그렇지. 않은데 예. 간 김에 그냥 충동 구매하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여기도 여지없이 파리바게뜨 이 자리 있는데 이 자리가 맘스터치 커피베이 있고 이 앞라인이 되게 좋은 자리겠죠. 파리바게뜨가 자리를 잘 잡는 모양이네. 잡네. 이게 로드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가 정말 안타까운 자리인 게. 안타까워. 사람 없을 것 같다 진짜.
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네. 로드뷰에 사는 사람이 안 잤네.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굳이 찍으러 가진 않았을 텐데. 없네 진짜. 이 건물이 2008년 로드뷰인데 지금 로드뷰가 예. 이게 이 건물 지어진 지가 10년 됐을 때입니다. 예. 10년 차 때. 2008년이? 예. 1998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오. 그럼 지금 이때도 계속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장사 잘 되겠네 하고 많이 찾아올 때였거든요. 예. 근데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비어버렸죠. 오, 공실이야? 예. 와, 저렇게 몰락하는 거야. 와, 예, 와. 야, 너 저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이거 웃고 즐길 게 아니야. 예. 이거 특히 이제 와. 이런 자리는 사실 로드뷰를 보고도 직관적으로 나쁘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아파트가 아니죠. 아파트가 있지만 여기 사실은 초록색으로 나무를 심었고 담벼락을 쳐놨지 않습니까? 저 뭐야? 저 테니스장인가? 어쨌든 아파트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넘어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담벼락 코너 자리들이 좋은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게 주동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충분한 배우 수요는 갖췄는데 네네. 동선이 생활 동선이 이쪽이니까 화서역 쪽이니까 그러니까 동선에 완전 반대 방향이네. 저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계속 공실일 거 아니에요. 예, 엄청 힘들죠. 그런데 아파트 자체를 지을 때 예. 저 파리바게뜨 앞에 놀이터 있잖아요. 저 예. 놀이터에다가 상가를 짓고 아까 그 이상한 상가 자리에다가 놀이터를 지어놓으면 예. 애들 놀이터 가는 거야. 조금 걸어가서 놀아도 되고 하는 거지만 저쪽에 상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상가를 저기다 놨을까요? 이거는 여기는 그냥 개인 땅인데 택지 개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본인들이 알아서 예. 만든 거다. 근데 여기 아파트 있으니까 상가 한번 지어서 분양해 보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분양은 됐겠지. 예. 뭐 역세권 놀이터가 저봐 테니스장이래 아니잖아요. 테니스장 저 보죠 놀이터 옆에 테니스장 그러니까 펜스가 더 높아진 거지 놀이터만 있어도 개방감이 예. 있는데 아 진짜 그러네요. 예, 테니스장을 해놓으니까 더 그러니까. 공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더 네. 완전 펜스가 돼버렸네. 거의 뭐 그 좀 못 가게 막아놓은 예.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 가설입니다만은 여기 산이 아니라 공원이 아니라 예. 여기 아파트가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한 2-3천 세대쯤 있었다. 그럼 여기 주공 플라자도 꽤 괜찮죠. 이렇게 되면은 요 2천 세대는 여기서 가까이서 그렇죠. 초등학교 그렇죠. 학생들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되면 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6천 세대급 업종들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또는 6천 세대 던킨 도넛이라는 이런 업종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들 가는 학원이다 그럼 양쪽 다 가고 네네. 편의점도 양쪽 다 들어가고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없죠. 어떤 상가를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상가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상가를 선택해서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 예. 이런 입지를 정확히 보고 가야지 그냥 주변에 아파트 많다 뭐 몇 세대다 이런 얘기만 듣고 혹해서 가면은 정말 큰일 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몇 세대일 때 몇 세대를 바라보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 감이 또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소한 2000 세대는 되는 데 가시라 2000 세대는 되어야 그래도 학원도 좀 되고 뭐 의원급 병원도 되고 2000 세대 다 김밥집도 장사 잘 안 됩니다. 업종마다 아까도 베스킨라빈스는 6000 세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던킨 도너츠는 예. 그런 게 그럼 1000 세대는 뭐 5000은 뭐 3000은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거의 안 틀리는? 거의 뭐 이야기하자면 한 500 세대는 되어야 먹고 사는 것들이 그 혼자 먹고 사는 업종들 있잖아요. 떡볶이? 아니요. 그 500세대는 되어야 500세대는 되는 게 최소한 슈퍼 네. 부동산 중개업소 교습소 세탁소 명실 500세대는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도 뭐 맥주 마시러 간다 한 3, 4명 가면 2000cc 시켜 먹잖아요. 네. 3, 4명 먹고 사는 업종들은 2000세대는 되어야 돼요. 아, 또 그 2000cc 혼자 가면 500cc 먹고 아 고객이 갈 때 혼자 가는 건 500 아 서너 명이 가는 업종은 2000 2000세대는 돼야 됩니다. 빵집 같은 거 2000세대는 돼야 되거든요. 호프집 2000세대 예. 당구장 2000세대 당구장은 잘 모르겠어요. 2000당구장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뭐 김밥집 같은 거다 저는 4000세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집이요? 김밥집이? 둘이 혼자 가잖아. 둘이 김밥집이 가보면. 왜 그러지? 학교 앞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김밥집이 자주 안 먹나? 객단가가 낮지 않습니까? 아. 떡볶이집 이런 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상가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떡볶이집 하려고 하고 그런 분 가끔 있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요? 떡볶이집이 우리 생각하고 완전 다른데. 예, 떡볶이집이 객단가가 낮아가지고 많이 팔아도 예. 득실득실 돼도 별로. 예, 예.
떡볶이에다가 오뎅 넣고 뭐 튀김 좀 주고 그러면 객단가 한 만 원, 2만 원 확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가지 쓰시네요. 오징어 튀김에다가. 우리 형 분식집에서 2만 원어치를. 손님들이 그렇게 와주면 좋은데. 계란 추가. 2만 원치 떡볶이 먹으면 우리 4명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가. 생각보다 떡볶이나 김밥집이 세대수가 많아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전문점 이런 거는. 휴대폰 전문점은 좀 판매점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거의 만 세대급.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직원 안 두고 혼자서 그 판매점 대리점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뭐 2000세대만 되어도 먹고 살죠. 근데 이제 잘 되는 데 가보면 만 세대급에 들어가는 그 만 세대 대부분 매니저 두고 해요. 그런 데들이 가보면 주인 없고 매니저들이 예.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 예. 가게들이 많아요. 핸드폰 가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창업을 어떤 그 상권에 맞춰서 창업을 네. 하는 거라서. 그 참, 요건 예. 이제 약간 사이드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예. 그다음에 상가도 생겼어.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아직 한 60%밖에 안 찼어요. 예. 새로 만든 아파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저 단골도 확보하고 좀 손해 보면서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다 차고 나서 어느 정도 쭉 왔다 갔다 할 때쯤 돼서 이제 그때 아예 그냥 오픈빨 받으면서 오픈하는 게 낫습니까?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어려운데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지나친 가설. 왜냐하면 주거지는 네. 건물 아파트다 준공 나고 나면 60% 입주했다. 100%가 금방 가요. 그런 기간이 짧아. 예. 아, 그래요? 예. 상가 투자해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 짓고 있다. 네. 준공이 임박했다. 입주를 한 명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좋아질 것 같은 게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네네. 근데 입주하기 시작하면 상권 금방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 60% 찼다. 그럼 나머지 40%도 한 달 이내에 다 찰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아, 왜냐면 제가 그 신촌 아이숲 뭐 현대 아이파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예. 신촌숲 아이파크인가 보다. 여기 저 서강대교 건너자마자 북쪽에 있는. 예. 근데 거기 보면 아파트도 뭐 꽤 잘 들어오고 사람들 살 것 같은데 위치도 좋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가볼까요? 예, 지단 가보죠. 상가가 썰렁해. 썰렁해요. 아직 사람들이 없어. 신촌숲 아이파크 어디지? 난 못 보는 것 같아. 서강대교 건너서 왼쪽. 신촌숲 아이파크 1015세대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권 좀 썰렁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상권이 어디가 썰렁하냐면. 그 신촌숲 아이파크에서 아 이 서강대역 반대쪽에 상가들이 좀 있어요. 이거 혹시 네. 상가 1층이 스트릿 상가로 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상가 공급이 많네. 아 상가 공급이 아, 많습니까? 아 저기 네. 천세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여기 지금 요 아파트 천세대지 않습니까? 아 천세대인데 아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로드뷰를 안 봤는데 작구나. 요렇게 상가가 요렇게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있는 거예요? 네. 1층에 아 저기 상가가 네. 많죠. 맞아, 맞아. 아. 저기 이게 거의 겉으로 주성복합처럼 돼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상가 많아. 로드뷰 한번 가볼까요? 아마 아직 안 나오는데. 안 아 저기 나 최근에 갔었어. 어 맞아 저기. 아 여기는 로드샵이 너무 많군요. 상가 비율이. 아, 이거 짓는 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봐서 잘 모르겠네. 이게 단지내 상가가 아니고 1층을 네, 지금 1층 이게 사이드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저거 다 지었어요, 지금. 예. 이 스트릿 상가 입주됐어요. 네. 스트릿 상가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게 스트릿 상가가 장사가 잘 되려면 그럼 여기 입지가 2000세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1000세대의 단지내 상가가 1층에 이렇게 있는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상가 공급이 너무 많죠. 아, 상가 너무 많구나.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상가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이 좋고 네. 새 아파트고 스트릿 상가다. 스트릿 상가 되게 예쁘거든요. 네. 예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대수가 얼마 1000세대급이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500세대 업종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2000세대 업종들이 들어간다. 의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들어간다. 그러려면 옆에 세대수가 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까딱 잘못했을 때는 그냥 남의 단지내 상가 가는 느낌 들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플라자 상가 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니면 유동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네. 그런 동네가 아니고 전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 역도 좀 분산되네. 광창역하고 서강대역하고 이렇게. 예.
양쪽으로 분산되고 이쪽 경남 한옥시빌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요 동서안 가서 여기로 오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럼 여기가 여기 있는 스트릿 상가들이 네. 2000세대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또 저기 그 광흥창역은 6호선이죠, 저게. 네. 예. 근데 서강대역은 저기 경의중앙선이. 네. 그러니까 서강대역으로서 이 유동 인구로 보면 6호선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경의중앙보다는 6호선이 나은 것 같고 그보다는 예, 그렇죠. 저 위에 있는 2호선이 또 낫고요. 2호선 저건 멀지. 저건 큰 길 건넌데. 예. 저건 큰 길 건너. 신촌역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좀 지역이 좋은데 네. 새 건물이다. 아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럼 혹시 저 저희가 그 아까 방금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네. 어느 정도 되면 요거 사업 지속이 좀 가능한 거고 아니면 사업 창업해도 괜찮은지 그렇죠. 임대료가 좀, 중요하니까 네, 좀 예. 볼 수 있을까요?